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원가 이하 급매물로 처분하는 매물이 있어서 구독자분들께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저녁 시간인데도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송현동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넓은 10m 메인 도로고요. 오늘 건물은 10m 도로에서 들어가게 되면 코너 건물 바로 우측으로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건물 외관만 봐도 최신축 건물이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신축 건물인데 원가 이하 급매물로 처분하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실거래 신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4월 달에 땅값을 5억 5천에 매입을 하고 건축 비용, 그러니까 허가 면적 141평 곱하기 600만 원만 책정을 해봐도 원가가 13억 9,600만 원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서비스 면적까지 합하면 공사 비용은 더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원가는 14억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매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듯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와 자금 회전의 문제 등으로 원가 이하 급처분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죠. 이 건물 역시 빠른 매매가 예상되므로 빠른 임장 권해드리면서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소개하기에 앞서 어떤 건물인지 딱 집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라인에 오늘 건물과 똑같은 비슷한 평수대의 건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건물은 4층이면서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과 비교를 해보면 매매 금액만 약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정말 원가 이하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외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4층 건물이 아닌 5층 건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하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건물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 현관문 쪽에 보시면은 또 외벽등도 이렇게 환하게 오늘 집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밤늦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군데군데 CCTV만 13대가 가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더욱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쪽이 우측 측면이죠. 보시는 것처럼 4층까지는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갔고요. 5층 부분에는 용적률로 인해서 약 1m 정도 접혀져서 신축을 한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오늘 건물은 북쪽으로 6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허실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3룸 2가구, 3층과 4층에는 옵스텔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은 원룸형 옵스텔 3가구와 투룸형 옵스텔 1가구, 4층 역시 원룸형 옵스텔 3가구, 투룸형 옵스텔 1가구,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으로 4대,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4대, 전체 8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 보시면 사용 편리하게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하고 있고요. 주차장 뒤편으로는 또 이렇게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 보시면 층고 쪽에는 SMC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에어컨 실외기들도 밑에 층고 밑으로 이렇게 매립을 해서 옥상 공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관문을 통해서 또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CCTV 13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립된 CCTV가 이렇게 13대 가동 중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관 공간도 이렇게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시면 4층을 이제 눌러 놓았는데요. 5층에는 카드키가 있어야지 버튼이 또 눌러지기 때문에 4층에 내려서 5층까지 또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 실종에는 지금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조금 어둡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낮에 오시게 되면 계단 실종으로 통창을 사용해 놓았기 때문에 또 밝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주인실에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옥상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가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옥상 공간도 충분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서 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정면에 아파트 한 채 보여지죠. 저기가 청구제네스인데요. 청구제네스 바로 왼쪽 편이 월천역입니다. 그래서 월천역까지는 도보 7분에서 8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또 송현호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저기가 또 송현역입니다. 송현역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7분, 8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앞산이 보이는데요. 앞산 바로 밑에는 또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을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바로 이동해서 주인세대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주인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화이트톤의 4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또 자주 신는 신발 공간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저곳에 보관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정면으로 4면동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음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면동 주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 편으로 넓은 거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측 편으로 보시면은 또 주방이 나타납니다. 우선 거실 쪽에 말씀을 드리면, 거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요즘 컨셉과 맞게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건축되어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도 굉장히 이쁜 등을 사용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청고 쪽으로 보시면 또 무드 등까지 이렇게 밝게 오늘 집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톨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뒤쪽으로 또 목 작업을 해서 뒤쪽으로는 또 다른 무드 등이 이렇게 지금 집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 바로 거실 쪽으로 보시면은 청고 쪽에 지금 현재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들어와 있지 않지만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는 공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방 쪽으로 이동해보면 주방도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 형식으로 싱크대가 상부장, 하부장 모두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 이 공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장이 이렇게 미리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비스포크 냉장고 3대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인덕션과 또 버스룸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싱크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바로 앞으로 또 환기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걱정이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로 또 주방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는 문이 이렇게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간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죠. 이렇게 베란다도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실 왼쪽 편으로 첫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보신 것처럼 또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첫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갈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LED등과 무드등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도 요즘 트렌드와 맞게 정말 심플하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바로 내욕실 왼쪽으로는 또 여기 밖에서도 또 손을 씻을 수 있게 이렇게 세면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또 거울이
고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정말 요즘 트렌드와 맞게 컨셉을 정말 잘 맞추어서 인테리어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또 우측편으로는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 역시 굉장히 넓은 창호를 사용해서 개방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방에는 또 벽걸이 에어컨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미리 배관을 뽑아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맞은편으로, 그러니까 삼면동 중문 바로 왼쪽으로 또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욕실도 정말 트렌디한 세면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면대 바로 밑편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젠다인 그리고 거울까지 같이 있는 수납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파티션이 쳐져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 반차를 이용해서 세면대까지는 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과 거실 가운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죠. 여기 버튼을 눌러보면 또 밖에 외출하실 때 바로 주인세대에서 엘리베이터 5층까지 바로 부를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왼쪽으로 또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던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 올라왔으면 이 공간은 복층에 있는 거실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맞아 있고요. 그리고 층고 높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키 큰 분들이 오셨더라도 허리 숙임 없이 사용이 가능한 복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편으로는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수납장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 쪽에도 보시면 공간 차지하는 비중이 없게끔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사용해 놓았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면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굉장히 넓은 창호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 저 공간은 정남쪽입니다. 그래서 햇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창호 밑으로 또 이 공간에도 수납장, 여러 개의 수납장을 통해서 수납은 걱정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복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다시 주인세대 단층으로 내려가서 못 보여드렸던 공간도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바로 가운데 보시면 터닝 도어가 하나 있죠. 또 고가의 제품 터닝 도어를 사용해 두고 있는데요. 이 공간 1층에서 말씀을 드렸듯 오늘 건물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허실 없이 4층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층 이 부분은 또 용적률 때문에 약 1m 정도 물려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공간 테라스로 활용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요즘 컨셉과 맞게 정말 트렌디하게 이렇게 건축을 신경 써서 한 모습이 눈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 보시면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 직접 보시게 되면 더욱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주인세대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층층과 우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요.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가구 중에 오늘 건물 또 403호가 지금 현재 공실로 비어져 있는데요. 403호 또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입구 쪽에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또 입구 쪽에 화장실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도 또 공실이 하나 있어요. 투룸인데 투룸 구조까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오늘 건물 주인 세대뿐만 아니라 원룸 투룸 그러니까 셀자방도 정말 인테리어 비용 아끼지 않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전체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은 지금 현재 만실로 또 사진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내방을 하시게 되면 세입자분들께 양해 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원가 이하 건매물로 이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점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 투룸 2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과 4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12제곱미터, 구단위로 64.13평, 건물의 면적 466.33제곱미터, 구단위로 141.06평, 하지만 실 면적은 150평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2023년 2월 2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오늘 건물 최초 18억 5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억 5천 다운해서 13억 금매물로 나와있고요. 융자 7억, 보증금 3억 7,300, 인수금액 2억 2,700, 월수입 492만원에 은행이자 3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4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2억 2,7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전세를 넣어주시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원가 이하 금매물인 만큼 빠른 매매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신축 건물이고 주변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봐도 구축 건물들과 비교해봐도 금액이 상당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가 예상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의 원가 이하 금매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